자, 여러분. 이제 이걸 두개 남았어요. 역행 이상형 월드컵하고 여자 아나운서 월드컵. 아나운서부터 갈게요. 아나운서 64강. 시작할게요. 연상은 씨 몰라. 장예인 씨는 요즘 그 엠스플 광고하면 나오죠. 장예인 씨는 엠스플 광고하면 나와요. 문지혜 씨, 류미정 씨, 둘다 몰라요. 오지은 씨, 강설희 씨, 둘다 몰라요. 아는 사람 나오면 그때 이제 아는 분으로 가는 거예요. 둘다 몰라요. 둘다 모를 땐 그냥 빨리빨리 갈게요. 둘다 몰라요. 근데 왜 아나운서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왜 많을까요? 송민규 씨, 김선신 씨. 김선신 씨는 내가 본적 있어요. 자, 정인영 씨, 김민정 씨. 둘다 몰라요. 자, 신하영 씨, 권희철 씨. 둘다 몰라요. 송은주 씨, 진달래 씨. 진달래 씨는 들어본 적 있어요. 변정현 씨, 최서희 씨. 둘다 몰라요. 둘다 몰라. 빨리빨리 넘어가요. 둘다 몰라요. 빨리빨리 넘어가죠, 이럴 때는. 와. 드디어 나왔네요. 최희 씨. 최희 마리나 자매님. 배지현 씨, 임현주 씨. 저기, 류현진 선수 미안해요. 류현진 선수 미안해요. 배지현 씨좀 올릴게요. 둘다 몰라요. 이지수 씨는 좀 들어봤어요. 석재현 씨 들어봤어. 둘다 기억이 좀 별로 없는데. 모를 때는 그냥 느낌으로. 모르겠다, 이분들은. 홍재경 씨, 박신영 씨, 장예원 씨. 그 걸그룹 클레오 출신이에요, 이분. 근데 저기 이승희 씨는 저렇게 찍으니까 막두분다 몰라. 두분다 몰라요. 오, 윤태진 씨 나왔고요. 오예진 씨가 윤태진 씨. 과연 다음 라운드 대진 어떻게 될까요? 둘다 몰라. 모를 때는 그냥 느낌으로 갈게요. 박선영 씨가 두 분이 있나 봐요. 모르겠고. 왜 머리에 뭘 꽂고 계시지? 두분다 기억이 없어요. 역시 그냥 느낌으로. 자, 이제 32강이에요. 스피드 게임. 자, 이름 들어본 분으로 가야죠. 석재현 씨. 유현진 선수 미안해요. 한번더 갈게요. 류현진 선수 미안. 네, 김지원 씨. 어떤 장인 씨 탈락? 맨날 엠스플에서 보는데. 그냥 비슷비슷할 때는 느낌 있는 분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설마 뭔가 불안해 지금. 이렇게 올라갈게요. 근데 나한 가지 서운한 거 있어요. 여기 왜 아나운서 월드컵에요? 왜 유경이 누나가 없지? 유경이 누나가 없는 게 약간 좀그 아쉽네요.
왜 고유경 아나운서는 없나요? 응? 왜 고유경 아나운서가 없는 거죠? 윤태진 씨? 최 씨죠? 최 씨는 저하고 사진 찍은 적 있어요. 몰라. 최 씨는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희 마리나 자매님? 진짜, 지금 16강전 되게 궁금해요, 저. 16강전이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어. 지금, 약간, 올릴 분들은 막 되게 계속 빨리빨리 올리고 있거든요? 자, 쭉쭉 갈게요. 자, 이제, 이거 다음 경기가 끝나고 나면 16강전이에요. 자, 16강. 아직까지는 어려운 대진이 딱히 안 나오고 있어요. 윤태진 씨? 그리고, 문제 씨? 이분? 몰라, 사진이 잘 나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유현진 선수 미안해요. 8강까지 올라갈게요. 와, 이한 번씩 들어본 분들을 이렇게 같은 대진이 걸릴 수가 있나요? 16강에서. 한 4강쯤 가서 붙을 분들이 16강에서 나오네요. 자, 석지현 씨하고 최희 씨. 근데 이제 두분다 이름 들어본 분들이고, 그리고 최희 씨는 제가 실제로 봤잖아요. 제 저는 성당 누나를 택하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성당 누나? 와, 어렵다. 류현진 선수 이제 보내줄게요. 배지현 씨 이제 류현진 선수한테 보내줄게요. 윤태진 씨? 어렵다. 비슷하다, 인상이. 8강이죠. 오히려 16강전보다 약간 대진이 쉬운데? 왜 이러지? 4강전? 누군진, 정확히 뭐 하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결승까지 갔고요. 와, 이렇게 붙네요. 생각 좀 해야 되겠으나, 평소 같으면. 평소 같으면 생각 좀 해야겠으나, 뭐냐. 하지만, 팔은 좀 안으로 굽는다고, 실물을 본 분. 성당 누나 선택하겠어요. 최희 마리나 자매님. 네. 성당 누나라서. 이게 약간 좀 그런 쪽으로 봐주는 게 있네. 약간 살짝 사심이 반영됐을 수도 있어요.